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홀 비전홀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나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갑시다. 여드님 말씀 가지고 믿음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한참 남미 대륙 쪽으로 그렇게 진출하고 있을 때에 한 영국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브라질로 갔는데 아마존 강 하루 그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온몸에 털이 덮여져 있는지 이게 원숭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본국에다가 연락했습니다. 누가 인간이고 누가 원숭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수 있는지 구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 온 것이 뭐냐? 웃는 놈은 인간이고 안 웃는 놈은 원숭이다. 그만 웃어보는 인간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웃음 차이예요. 짐승은 웃을 줄 몰라요. 가끔 인터넷 보면 강아지가 웃는 폼, 그건 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줄 몰라요. 사람은 웃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국과 세계가 정말로 암울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거의 다 요즘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인데,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그 영향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환경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뭐 세상 사람들하고 기쁨이 같습니까? 다르죠.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 웃으란 말이냐? 기뻐란 말이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에 감격하면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합니까? 참으로 여러분은요, 감사 시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불평, 원망이 많은 분들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으로 한번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감사거리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 차원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누림을 살아란 얘기예요. 누리란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려라. 세상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못 누립니다. 계속 가지고 가지고 또 가지고 그러면서 또 눌려 있어요. 눌려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세상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세상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맛을 보고 체험하는 말씀 누림의 삶을 살아라.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큰 응답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입을 크게 열면 기도 큰 응답 받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말씀 믿고 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뭐가 돼서 웨이 메이커, 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길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The miracle, miracle, work. 이 기적을 행해 주신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도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이 promise,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켜, keep, promise keep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신다. 믿고 나가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신약 구약 66권 말씀 속에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도 잡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현장 속에 light in the darkness. 이 어두운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기 딱 맞춰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대진표가 바뀌어요. 대진표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영적 대진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 쫑바리 같은 이 스케일 가지고 말 한마디 삐치고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 걱정 염려하는 이 그릇 가지고 무슨 2, 3, 7, 5천 종족 무슨 빈 곳을 갑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꾸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 바꾸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체험한 사람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아니 그 뭐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한 배운 것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나라를 가봤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뭐 만민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말이 되느냐고요. 근데 다 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이란 것입니다. 5천 종족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하면 나를 도구로 서신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서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시선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영적 시선,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어? 믿음의 시선하고 불신앙의 시선, 이것이 천년지 차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과 믿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 답 없습니다. 뭐가 나오냐? 맨날 불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실 정도로 큰 믿음을 보여준 한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방 이 여자의 스토리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통 자라지를 안 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정도 아니라 점점 퇴보해. 전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하고 말씀도 따라가고 말씀도 묵상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현장도 하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 가. 기도도 안 하고 행동과 퇴보해 퇴보해 퇴보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아. 대보하면 기뻐하지 않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대보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계속 성장하시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창공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라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37 나라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 현장에서 쓰임받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그 정말 정글을 보이는 그런 증인으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 개발만 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하고 남은 시간에 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원에 가서 뭘 하루 하나도 자격증 딸라고 업그레이드 인간 다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엄청 노력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 업그레이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야 돼. 믿음의 업그레이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풍요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행복해져. 믿음이 자라면 계속해서 응답받아.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의 플랫폼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율법적 사고를 털을 팍 깨버리시고 두론과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론과 시돈은 어디냐?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요. 레바논. 레바논이 어디냐?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어요. 저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하고 딱 붙은 레바논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금기하던 이방 지역으로 왜 가셨느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고 따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박살을 내놓으니까 이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더 힘을 합쳐가지고 더 강하게 공격해 올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만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방인 우리 다른 나라에 온 사람도 아유 저 이방인들 아주 우리를 볼 때 짐승같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도 못 먹게 만듭니다. 그 식당에 못 가지고 고추장도 못 들고 도살을 해요. 밥 먹는데 자기들이 준 거 이외에 이방인들을 가져온 음식이 있나 없나 그걸 조사한다고 그걸 다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자기들 민족 외에는 우리를 아주 그렇게 짐승 취급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래요. 자, 미국 가도 지금도 조끼를 보여서.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싹 유럽에 다 뽑아, 600만 명 다 집어 죽여. 너무 자기들 중심대로 사니까, 자기들만 선민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민족 우리는 아니에요 백이민족 아니에요 지금 다 민족 시대예요 지금 저 미국에서도 미합중국이잖아 합중국인데 저것들이 백인들만이 주장하는 거 따로 있어요 따로 그것들이 사고 다치는 거요 그것들이 그냥 이 유색인종들을 그냥 막 죽이고 한단 말이요 지금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이것이 틀린 건 우리 민족만 다 아니에요. 이제는 다민족 시대. 아멘. 가치관. 이 선민의식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 땅에 종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때 출애굽하는 그날도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게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 43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막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비록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좀 필요한 손길이 필요하니까 외부에 있는 잡족들이 많이 와서 종놀이하고 섬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단민족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니까 식구잖아. 식구처럼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 그 잡족들을 다 같이 가지고, 이방 종족들이지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 종족들 다 같이 양의 피 바르고 다 출애굽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느 한 민족을 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선민의식 참 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눈이 열리도록 지금 현장에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인을 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서 어떤 역사가 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뭐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한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자, 이미 예수님 소문이 뭐요? 이방 지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들은 이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다 이래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말 큐리오스,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 부를 때 쓰는 대명사예요. 이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호칭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리오스예요. 주, 주님.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유대인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놀랍지요. 이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전 지역에 다 퍼져, 팔레스타인 다 퍼졌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 저 예수를 만나면 우리 딸을 치유될 텐데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플랫폼입니다. 믿음의 플랫폼,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저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분은 못할 것이 없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12가지 영적 전략으로 24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이 믿음 약한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못 믿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 괴계를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런 24 돌아다니는 이 사단을 꺾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12가지 영적 문제를 유일성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가난 여인은요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꿔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본 거예요. 구약에 뭐요? 라합처럼. 라합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이야, 이스라엘 저 백성 못 말린다. 이 출애굽의 그 기적부터 시작, 홍해를 가르는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오는데 막 뭐 모든 열하고 다 박살내고 오는데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니 이거 무너질 때 우리 살려주세요. 이 라합은 소문으로 믿음, 그 남자보다 여자들 훨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전부 여자야 어찌된 파인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꽉 가지고 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믿음 플랫폼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유일성,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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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CCC, 우리나라의 창시자 김중근 목사입니다. CCC는 빌 브라시라고 하는 목사가 미국에서 만든 건데 부산, 한국, 그러니까 지부지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이 CCC 장관 훈련을 받았는데 CCC가 뭐냐?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 대학 안에서 십자궁처럼 전도하자. 그 전도하는 대학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단체예요. 이 로컬이 아니고 파라예요. 파라. 교회 없어요. 그냥 선교 단체예요. 자, 이 목사님이 CCC 수련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하는데 CCC 수련에 100명인데 100명가 100가지 질문 중에서 100문 1답합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 질문하면 학생들은 한 가지 답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 한 가지 답해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합시다. 제가 100가지 하는 시간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똑같이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외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두움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재밌는 또 질문 또 있습니다. 이 답해 보세요.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개박살 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생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주님을 느껴보시라고요.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진행하시고 뭐요? 시작부터 동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환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거 이 교육자들 이 사역 보고서를 매주를 봤는데 이 보니까 시니어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 김효성 목사님 사역하잖아요. 이 시니어부 보니까 싹 다 환자야 환자 그냥 연세가 물론 많다 보니까 환자 전부 다 병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뭐 사역하면서 보고하는 게 주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 병든 사람 너무 많아. 그것도 암 환자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 정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서린 자, 갈등한 자, 믿음 약한 자, 특별히 암 환자, 믿음의 주여 또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자 정도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강하게 기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플랫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연계모도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플랫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적으로 24시 소통하면서 25 영원히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간구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질러대 내가 예수님께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귀찮아서 제자들이 그걸 처리하려고 빨리 이 여인 요구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더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얘기요. 너무 편협한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는 얘기요. 아니 모든 족속 제사를 해놓고 관심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더 심한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아니하다. 팔레스타인 가면요. 팔레스타인 여자 개들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성지주일로 갔을 때 그 마라의 선물 거기 갔거든요. 거기가 도시락을 먹는데 그 자리가 점심 먹는 자리 시간인데 여기 먹는데 도시락 먹으려고 쭉 우리 이제 앉아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개 한 네 마리하고 싹 가만 옷을 입고 얼굴도 안 보여요. 거기 오더라고. 여자가 개하고 같이 오더라고. 그 개하고 우리가 개하고 그 여자 줬어요. 그 여자가 시커멓게 입었기 때문에 안 보고 눈만 딱 보여. 안 보이니까 그 주니까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 먹더라고. 개들어 가시노라. 아,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여자는 개 취급해요. 그래, 개 같은 여자야. 그런 거 개 같은 여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런 심한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 달래서 개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단순한 이방인을 배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왜 그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일종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선다고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마지막 관문이 자존심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건드린 겁니다. 터치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 왜 시험 듭니까? 왜 사역하다가 때려치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어. 무슨 시험입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내 어부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자존심. 자존심 상하면요 눈에 보인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우리 자존심이 센 게 우리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해외를 가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벌한 데 없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보여 앞에. 가만 못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그 외국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깍다 놀래가잖아요. 뭐 그런 웃는 이런 건 나오잖아요. 길 가다 깜짝 놀래게 하잖아요. 뭐 돈이 떨어 돈 주실라는데 땅이 올라와 손을 확 잡고 말이지. 또 막 지나다 막 이상한 거 뭐 이상한 사람들을 웃기려 하는데 놀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내요. 발로 차고 개판 쳐봅니다. 그 사람 웃어요. 웃고 말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요 가만 안 있어요. 생을 그거 복수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1년 가도 10년 가도 죽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인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천국 필요 없어. 자존심 상하면 뭐 천국이 뭐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최우선이라 하냐. 아무리 신앙 좋아 보여도 자존심 건드려 봐야 돼. 자존심 건드리면 다 나와. 본색이 다 나와. 저 시골 가면 돼지 밥통에요. 비가 많이 와 있으면요. 우에 맑습니다. 발로 차면 콩나물 대가리보다 다 나와 그냥. 자존심 건드리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기분 따라 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삶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 신앙이 그냥. 언제나 막 열심히 하는데 뚝 떨어져 힘 빠져가지고 업다운이 심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킬 정도로 놀라운 믿음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그거 좀 주세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 좀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은혜 다 받습니다. 이 가난한 생명이거든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갈급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믿음.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비방을 하든지 무슨 조롱을 하든지 무슨 비방하든지 뭐든 다 필요 관계없어. 저분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확신. 이렇게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무슨 조금 뭐 틀린 행정조직에 뭐 이런데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거 사람이 모인 데가 무슨 완전합니까? 다 이 모순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지나갑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고절매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믿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믿음의 입을 열면 채워 주실 것이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이 무슨 정인 됩니까? 처음을 해야 확신되지. 순종해 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즉시로 그 딸을 고쳤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큰 믿음 너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소유했구나 라고 칭찬했는데 이 큰 믿음 뭐냐? 메가스 피스티스입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들어가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당시에 이 믿음은 예수님이 들으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괄시하고 그렇게 뭐라캔데 전혀 굽히질 않아. 보통 확신 없는 여자가 있으면 제자들이 쫓아낼 때 도망갔을 거예요. 벌써 갔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욕했을 때 떠났을 거예요. 아이고 뭐 관심 없구나. 저 정도로 나를 무시한데 무슨 고칠 능력이 있어 떠났을 거예요. 확신인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원교회가 2, 3주일이나 살리고 정말로 5천 종족 빈 곳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시시한 무슨 말 한마디에 무슨 문제 사건에 그런데 흔들흔들 내 문제 네 문제 걸려가지고 자빠집니까?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다. 하나님 나에게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존심을 짓밟고 갈라디아 2장 2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됩니다. 이렇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 이분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때 이거예요. 이것만 극단적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 속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님께 다가가는 메가톤급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큰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사람 모임에 있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기다리기 기회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약한 사람들, 확신 없는 사람들, 믿음 교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사람들 그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맹수들은요 약한 거 찾아다니고 그래도 언제나 약한 거 찾아다닌다니까 강하고 심지어 따라가지도 않아요. 이 사단은 언제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은혜도 못 받고 이거는 뭐 죽이지 밥이지 갖고 노는 놀이기지 놀이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큰 믿음,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믿음이 성당하는 발판으로 삼으셔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손해를 입혔던 유익을 주었던 믿음 발판으로 삼으라. 믿음의 발판으로. 그것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니까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봤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다 믿음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모든 사건 문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선을 이룬 그런 분이에요. 그걸 제가 처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2021년 한 해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성장 이루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믿음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히 가난 여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 여자의 귀신들린 딸이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자기도 아니에요. 다른 자기 외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이 중보기도거든. 남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가난 여자의 이 중보기도 귀신들린 딸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걸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더니 병든 자 일어나 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거든.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심지를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주님 정말로 중요한 저 청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저 병으로 고생하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한 힘이 큼이라. 육신의 건강을 위한 바탕에는 뭐요?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강구.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는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빼야 있습니까? 우리 할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의학의 시조.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건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네 가지 지침이에요. 지침. 히포크라테스의 의사들이 다 그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네 가지 건강 지침이 뭐냐. 첫째 운동, 둘째 마사지, 셋째 식이요법, 넷째 마지막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도 건강요법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말로요 기도할 때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 제 인간이 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죠. 막 토해내잖아요. 그럼 치유돼요.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니 꼬라지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나도 그냥 내가 그렇네요. 그럼 회개하지요. 그러니까요 치유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내 속에 상처도 없어지고. 기도 그건 상처가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막 미움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고 속에 막 원한이 있으면요 그 몸 건강할 수 없어요. 심플 라이프. 아멘. 이거 다 하려고 심플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거 다 내놔야지 내놔야 건강하지. 그리고 기도 그 내면의 어떤 갈등 그걸 말하지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기도가 건강을 위한 지침입니다. 아시겠어요? 아프면 사람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런 유명한 의사도 자기는 치료할 뿐이고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약은 먹지만 낫게 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수술은 의사하지만 낫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근거해서 무슨 말이 나왔냐? 약 위에 기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약 위에 약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면 약 효과가 더 나올 것이다. 약 위에 기도. 이런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 완전히 무장해라, 말씀을 무장해라 한 후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항상 힘쓰라고 강조했어요. 항상 힘쓰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도 힘쓰라. 한마디로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뭐야?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영계 모든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뭘 믿고 무슨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뭘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점검해 보세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키가 뭐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자기 한계 넘어선 거예요. 지 주제,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이 안 한 거예요. 지 주제 가지고 못하니까 주제 파악, 지 계산 안 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교회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 예원교회가 34년 동안 지금까지 쓰임 받게 될 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내 속에 기도할 때, 그분들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속에 나도 뭐 눈물이 나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 인생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로 나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멋진 인생 작품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 보수 치유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믿음으로 자인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보 기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믿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몽땅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가 가장 내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